2월 1일 수요일부터 2월 6일 월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이번 예보기간에는 2월의 첫 주 날씨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. 예보기간 전반에는 남부지방에 눈 소식이 잦고요. 예보기간 마지막 날인 6일 월요일에는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호남, 제주도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. 또 기온은 예보기간 후반부터 평년의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. 그럼 자세한 주간예보를 통해 한 주간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. 예보기간 전반 수요일 오전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충청 이남과 제주도에 눈이 온 뒤에 점차 그치겠는데요. 같은 날 밤부터 다음 날인 목요일까지 찬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인해 호남과 제주도에 눈이 오겠습니다. 6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도 영동과 경상도를 제외한 전국에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지만 후반에는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고요.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지만 경상도와 강원도 영동지방은 적겠습니다. 주간예보였습니다.